뭐 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말 한마디 해주고 그때 뭐 이렇게 화나해주면 엄마들도 마찬가지 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럼 네. 어, 매일매일 그러니까,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조그만한 네. 건데 요 배려나 이런 관심 이런 것이면 다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한 이혼하고 싶을 때 한 세 번 정도가 딱 있었을 때 저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. 너 혹시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너 괜찮겠니? 고등학교 물어봤을 때 어릴 때는 절대 엄마 전 싫어요. 어 그래 알았어.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딱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그걸로 그게 계속 그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는데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얘가 싫다는 거보다 했는데 다음날 정말 아파도 너무 아픈 거야. 이건 집안에 이게 남자 두 명이 아까 있지만 너무 아픈데도 아침에 얘는 고3이 됐고 밥을 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아픈데 이것까지 하면 돼. 확 승질이 나는 거야. 진짜 그릇 하나를 확 집어던지고 싶은 거야. 막 이렇게 네. 집어던지지. 그러니까 그거를 못해가지고 제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. 이게 얼굴하고 빨리 맨날. 그래서 이게 한번 확 집어던지고 싶은데 소리를 한번 질렀죠. 부탁인데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자기 방에 일들만이라도 좀 해라고. 좀,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라 할 것 같다고 그 말 딱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요.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기 방으로 딱 가더니 정말 한 30분을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. 어머! 엄청 우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아니 왜 울고 싶은 건 난데 왜 네가 울고 난리야. 막 이게 정말 정작 들어야 될 남편은 이 얘기를 안 듣고 거기서 화가 엄청 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다른 건가? 난 아직도 이게 풀리진 않아요. 아들이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. 꺼이꺼이 하면서. 그러니까 죽으면...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요?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야. 죽어야지 알 것 같다고. 아니 내가 그 말 했어요? 내가 어떻게?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 척 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한 게 그게 그거예요? 그게 상처. 왜냐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난 한 번 했어요, 한 번. 무슨 상처야. 난 지금 죽겠는데.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하셨으니까.